노을 지는 바다에서 시작되는 제주의 감성로드. 처음 보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네요. 오늘 만점이야. 1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야밤 버스 타세요.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주를 특별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이 찾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버스인데요. 야밤 버스 타러. 예. 제주의 야간 관광의 명물 야밤 버스인데요. 운행한 지 4년째. 매번 매진될 정도로 인기인데 올해는 여름에 더해 봄과 가을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야밤버스는 제주 도심 속 야간여행을 컨셉으로 2층 버스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제주의 밤을 선사하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여행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야간 관광 컨텐츠입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2층 버스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한 모습들이네요. 드디어 출발! 참 신기해 내 마음이 솔직히 처음 봤을 듯 말야. 오후 6시 30분에 공항에서 출발해 제주 도심 속을 여행하는 3시간 정도 되는 코스인데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처음 보는 이도 자주 보는 이도 새롭게 다가오는 제주의 밤 풍경 정말 예쁘네요.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여름 거 탔고 두 번째는 봄, 다음에 세 번째 가을 거 탈 거예요. 여러분들이 탑승하는 야밤 버스 덕분인지 비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용두암과 용인다리에서 저희가 시간은 30분을 드릴 거예요. 사진 찍고 이동하시는 시간 충분하시고요. 첫 번째 장소는 제주시 도심의 관광명소 용두암입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네요. 비닐봉투랑 이건 집게네요. 어? 아, 플로깅이군요. 그 아무래도 이제는 뭐 자연의 소중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죠. 탑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행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거 정말 멋진데요. 그래도 이 예쁜 풍경 감상부터 해야죠. 바다엔 벌써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네요. 이 감성 어떡하죠? 인증샷도 남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서야죠. 구석구석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줍는데 정말 열심히시네요.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를 위해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네요. 여행 오셨는데 쓰레기 주워서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더 좋죠. 왜요? 예? 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좋죠. 예쁜 풍경 속에서 쓰레기까지 줍고 나니 마음까지 다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발걸음은 용연 다리로 이어지는데요. 무서워요. 풍경 어때요? 무서워요. 용연 계곡은 제주 도민들이 사랑하는 쉼터이기도 한데요. 한라산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로 이어지는 용연은 맑고 깊어 예로부터 풍류객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구경도 하고 이제 청소한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마음이 좀 좋고요. 또 건강하게 또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깅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데요. 쓰레기가 제법 많이 모인 것 같죠? 뿌듯합니다.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다음 행선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는데요. 붉게 물든 노을과 어둑해지는 시야, 감성 충만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버스. 번잡한 일상은 훌훌 날아가 버리네요. 아름다운 이 풍경을 눈에 꼭 담아봅니다.
게다가 야밤 DJ와 함께라서 심심할 틈도 없어요. 여기가 딱 이 위로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철조망 들이고 오실 거예요. 사진들 찍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네, 지나가는 타이밍에 제대로 찍지 못하면 다음 비행기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런 버스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에 딱 기사 뜬 걸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뭐 제주도에 이런 경치가 있는 줄도 49세 평생 살면서 처음 보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네요. 도민도 반하는 야밤 버스의 매력 인정입니다. 도착한 이곳은 어딜까요? 요즘 제주 도심에서 핫한 이곳. 불빛이 반짝반짝,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수목원 야시장입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데다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서 제주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죠.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놀거리도 많고요. 푸드트럭마다 한식부터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한치빵이요. 강력 추천. 뭔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제주도에 여행 온 시기랑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신나게 즐기던 시간이 지나고 버스 안이 조금은 고요해 보입니다.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야밤버스의 또 하나의 매력, 느린 우체통입니다. 아빠, 여기 함께 같이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 같이 오면... 언니 재밌어서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편지는 여행 이후에 조금은 느리게 배달이 되는데요. 아빠한테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라요.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딸 둘과 사위들. 그리고 이 손도 손녀들 같이 있으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기분 좋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이때까지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이 야간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오늘 야밤버스 여행 어떠셨어요? 제주의 밤을 달리는 감성 야밤버스. 제주를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야밤버스 여행 어떠세요?